여우 상식 배워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에도 어김없이 군사력 순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에도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발표한 2023년 군사력 순위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공신력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에서 피 터지게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10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전력지수가 0.1973점입니다. 이탈리아는 남유럽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테디 카부오르급 경항모 한 척, 주세페 가리발디급 경항모 한 척, 그리고 산 조르지오급 강습상륙함 세 척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유럽에서 상당히 해군력이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해군과 함께 도입한 준 이지스급인 호라이즌급 두 척을 보유하고 있고 베르가미니급 호위함을 10척 이상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당한 방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또 8척의 제르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나 원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훌륭한 수상함대와 상륙함대를 갖춘 해군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 공군력도 유럽에서 평균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95기를 보유 중이며 F-35 전투기를 18기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60기로 더 늘릴 예정이죠. 조기 경보기를 운영 중인 나라이기도 하고요. 공중급유기도 7개 도입한 나라입니다. 물론 해공군력에 비해서 육군력에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는 육군력도 꽤나 준수한 급에 속합니다. 39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으며 아리에테 전차 200대를 운용 중이죠. 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군축을 실시했던 유럽 국가들 중에선 영국, 프랑스의 뒤를 이은 육군 강국으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군사무기 기술도 꽤나 수준급인 나라죠. 당장 명품 군수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베레타가 이곳에 있기도 하고요. 센타우로 장갑차나 망구스타 전투헬기, W101 헬기 등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이탈리아에서 집권한 이탈리아의 형제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남부 강화를 적극 주장하면서 이탈리아군에 대한 군비 확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행보를 보아 추후 이탈리아군의 전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9위는 프랑스입니다. 전력지수가 0.1848점입니다. 프랑스군은 육해공군은 물론 핵전력도 모두 균형 잡힌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냉전이 끝나고 군축을 하긴 했으니라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예산에서 국방비를 작년 대비 7.4% 증가한 439억 유로, 하나 약 58조 원을 늘리며 다시 군중을 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군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강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냉전 시절에는 서유럽 방위 임무를 수행하였고 60년대 이후에는 나토까지 탈퇴하면서 프랑스의 독자적인 군사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국방 기술 품질원에 따르면 러시아와 함께 공동 2위의 군사과학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37만 명의 병력을 운용 중이고요. 르클레르 전차, AMX-10 RC 장갑차를 운용 중인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샤를 드골급 항모를 보유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원자력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에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 자체적인 해군 항공대를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자국의 라팔렘 전폭기와 E-2C 조기 경보기를 운영 중이죠. 그리고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을 3척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거리 원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헬기 등을 이용해 유연한 상륙 작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한 이탈리아와 함께 호라이즌 프로젝트와 FREMM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는데 성공리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공격 원자력 잠수함 도입과 치역을 원활하게 이루어가고 있죠. 특히나 프랑스의 잠수함 전력은 상당히 강력한데요.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다 합치면 9척 정도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보급 전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보급함을 늘려 보급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군의 경우에도 상당히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토 핵심 공군 전력 중에 하나고요.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 152기, 미라주 2000 시리즈 105기 등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KC-135나 A330 피닉스 같은 대형 공중급유기도 가지고 있고 전술 수송기에도 공중급유 기능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는 30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입니다. 프랑스는 SLBM과 순항미사일을 통해 핵전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향후 400대 이상의 경장갑차와 중장갑차 22대, 다목적 헬리콥터 22대, 42개 라팔 전투기와 대량의 미사일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계획인 FCAS나 차세대 전차 계획인 MGCS 등 차세대 무기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8위는 일본입니다. 전력지수가 0.1711점입니다. 물론 일본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입니다. 하지만 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 전환을 깨하면서 재무장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배까지 늘려 2027년에는 세계 4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일본 해군력과 공군력이 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를 중심으로 보면 잠수함과 대잠 초계기에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그런 것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소해 작전과 잠수함 탐지 능력이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지스함 숫자를 8척으로 늘리고 있고요. 네트워크 중심전을 기반으로 대함, 대공 능력, BMD 능력에 중점을 두어 미래 전력을 설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꽤나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매년 한 척 건조, 한 척 배치, 한 척 개량의 공식을 유지하며 22척으로 잠수함의 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대잠 초계기와 대잠 초계 헬기 부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즈모급의 경우에는 이미 1번함 이즈모는 경항모로 개장이 완료되었으며 2번함 카가 또한 경항모로 개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장한 경항모들은 차후 F-35B와 통합 운영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대까지 6,000톤급 이상의 군함을 40여 척 이상 전력화한다고 합니다. 항공자위대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장거리 공격 미사일인 장거리 스탠드 오픈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고요.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며 AIM-4와 AIM-5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에는 F-35를 도입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F-35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F-15 전투기를 200대가량 운용 중이며 최근에는 첨단 장비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기경보기, 수송기, 급유기 등 상당한 수의 전술기 지원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육상자위대 경우에는 방어에 관련된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를 했다거나 지대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상륙 거부 능력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차의 경우에는 16식 기동 전투차를 새롭게 개발했는데요. 가볍고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수송기를 이용한 공수도 가능하여 도서 지역에 빠른 배치가 가능합니다. 포병의 경우에는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통신 능력을 키워 비교적 열세인 포병 전력을 키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핀포인트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 중이죠. 그럼에도 다만 아직까지는 육상자위대가 상대적 열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섬나라 특성상 육상자위대가 발전하기엔 꽤나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내전이라도 발생하지 않는 한 공군과 해군을 통한 상륙이 필요하기에 자연스럽게 육상자위대는 방어 그 이하의 역할만 맡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따라 육상자위대의 전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기에 현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7위는 파키스탄입니다. 전력지수가 0.1694점입니다. 파키스탄은 65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실전 경험을 가진 군대인데요. 인도와 수많은 전투를 통해 실전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꽤나 많은 양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노후화되고 중국산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노후 장비의 폐기와 교체가 주된 과제이지만 경제 상황의 악세로 인하여 국방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제 카핀 무기나 우크라이나를 통한 중고 무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VT4 전차 176대, 중국과 공동 개발한 알칼리드 전차 300대, T-80UD 전차 320여 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미 해군에서 운용하는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한 척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산 호위함도 다수 운용 중이죠. 공군의 경우에는 JF-17 전투기 85대와 F-16 전투기 76대를 주력으로 운용 중이고요. 최근에는 중국산 전투기인 J-10 전투기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약 100에서 13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국방비의 3분의 1을 핵무기 유지에 투입하고 있을 정도로 핵전력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부재 상황에서의 인도와의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런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전력지수가 0.1505점입니다. 국군의 병력수는 약 53만 명 정도입니다. 국군은 굉장히 화력중심, 총력전 지향군대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인데요. 주변 국가들에 비해 국력이 작지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갑과 포병 전력에서는 상당한 화력을 뽐내고 있는 군대죠. 당장 K2 전차 206대, K1A2 전차 484대, K1 전차 1027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주포는 K9 자주포 1300문, K55A1 자주포 1180문, 곡사포만 해도 5000여 문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화력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된 것은 냉전 시기 때 한반도에서 대규모 화력전과 기갑전이 벌어질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군은 항상 총력전을 초점에 맞추고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보병 장구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인구 감소로 인하여 병력이 감소하다 보니 2018년부터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며 보병 장구류 강화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해군과 공군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상 육군에 크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할 KMD와 킬체인에 대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군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현대화를 진행했고요. 강계토 대항급을 시작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항급,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을 건조했고 2020년대에도 대형함조 건조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현대화,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잠수함 전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대는 20여 척의 잠수함대를 운용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해역이나 주변국 해역을 정찰, 초기화하는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도 시대에 발맞춰 공군을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F-35A 40기, F-15K 59기, F-16 167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은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를 지원할 지원 전력이 부족한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기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5위는 영국입니다. 전력지수가 0.1435점입니다. 영국군의 상비군은 약 15만 명 정도입니다. 영국군은 소규모이지만 매우 정의화된 군대이고 대영제국 시절부터 쌓여온 노하우로 상당히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군대입니다. 또한 영국군은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군과의 공동군을 창설하는 등 동맹국과의 연합작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영국군은 당연하게도 해군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육군 또한 그리 약한 편은 아닌데요. 영국 육군은 방어력으로 유명한 챌린저2 전차를 227대 보유하고 있으며 AS-90 자주포 76문, M270, MLRS 47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다량의 장갑차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신형 장갑차로의 교
교체와 현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해군의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과다한 군축으로 수상함 전력의 공백이 있을 정도였으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두 척의 취약과 다량의 고성능 대형 호위함 건조로 해군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영국군의 핵전력이 SLBM으로 일원화된 만큼 매우 중시되어 벵가드급과 아스티드급으로 대표되는 핵잠수함 10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대 드레드노트급이 건조된다면 더 진보한 잠수함들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공군은 미국 일본에 이어 138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할 예정이며 다량의 지원기를 보유하여 유사시에 나토 공군의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국은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주도하는 GCAP라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 이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굉장한 항공전력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영국군은 215개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5위의 핵보유국이며 현재 전면적인 군 개편 및 현대화와 더불어 군비를 재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대 들어 다시 상당한 국방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군대입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전력지수가 0.1025점입니다. 인도군은 병력수가 145만 명 정도로 세계 2위의 규모이며 모병제 국가 중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인도군도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무기, ICBM, SLBM, 항공모함을 모두 갖추었고 145만에 달하는 방대한 병력과 세계 3위의 국방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 육군의 경우는 T-90S 전차 1150대, T-72 아지아 전차 2410대, 아준 전차 124대를 보유 중이죠. 인도군은 아무래도 육상으로 최고의 앙숙인 파키스탄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육상 전력이 강한 편이지만 나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항모 운용국이며 핵잠수함 또한 두 척을 운용할 정도로 해상 전력도 강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인도 해군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무기들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인도의 비크라마디티아 함도 러시아의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임대 계약이 체결된 원자력 잠수함인 네르파급도 러시아의 아쿨라급이죠. 인도가 자체 개발했거나 현지형으로 개조한 군함들의 80% 이상은 러시아 무기였거나 러시아 기술 도입으로 만든 군함들이죠. 그렇게 인도군 내에 러시아제 무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핵탄두 110개에서 2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CBM, SSBN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입국 순위 1위인 인도는 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 정부는 국산 개발 및 제조업을 투자했고 2025년까지 50억 달러 수출 목표까지 세우는 등 자국산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인도의 중국,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도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많은 군대로 인해 인도군은 아직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군대입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전력지수가 0.0722점입니다. 중국군은 병력수가 390만 명 정도입니다. 중국은 꽤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세 척의 항모전단을 갖출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태평양에 한 척이 상시로 작전 중인 군대가 됩니다. 군사 과학기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증가하는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죠. 당장 아시아 1위,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발표한 국방비는 일본을 제외하고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비공식적 국방비 지출까지 따진다면 압도적인 수준이겠죠. 중국 육군의 경우에는 약 95만 명 규모로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구별로 합성 집단군의 성격을 띈 쾌속 반응군을 한 개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 전역에 72시간 내에 전개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도의 기계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제 무기가 안 좋다는 평가가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제 무기들을 보면 쓸만한 무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무기의 대량 생산과 동시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시험적 운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차만 해도 수천 대에 달한 전차들을 운용 중이죠. 해군도 강력합니다. 현재 1990년대부터 현대화를 진행하던 중국 해군은 시진핑이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해군을 세계 1위로 만들라는 지시와 함께 대양해군 육성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로 급부상하자 우크라이나를 통해 구매한 구스르한 항공모함을 개장해 랴오닝급 항공모함을 취역을 시작으로 국산 항공모함 건조와 동시에 항모를 호위하기 위한 구축함들을 증설하기 시작했죠. 2040년까지 140척의 초기함과 호위함, 80척의 순양함과 구축함,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군도 강력한데요. 구식 항공기를 4세대 항공기로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5세대 전투기인 J-20, J-31을 개발하였고 J-20의 실전 배치도 진행 중입니다. 전투기만 1789기이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기들도 많습니다. 중국은 핵탄두를 2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ICBM과 SLBM, IRBM, SLBM 등을 가지고 있죠. 중국은 보유한 핵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탄두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표적 타격 능력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까지 합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전력지수가 0.0714점입니다. 러시아는 미군과의 상호확장 파괴가 가능한 대규모 핵전력을 보유 중이고 구소련 시절의 군사과학적 유산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항공병기 같은 첨단 전력과 기술력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과는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특히 극초음속 분야 한정으로는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죠. 특히나 엄청난 양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데요. T-90 전차, T-80 전차 등 성능 좋은 전차들을 수천 대 운용하면서 각 전차별로 수천 대씩 보관하고 있고요. 각종 장갑차들도 수천 대 이상 운용하고 치장 물자로 각 장갑차별로 수천 대씩 있죠. 다만 소련 시절 때부터 문제였던 보급력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요. 그 때문인지 러시아군은 기계와 대대와 공수부대를 활용하여 빠른 전개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보급이 더 복잡한 대대급 운용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보급 능력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키이우로 들어간 러시아군은 1, 2일 동안 폭발적인 전투력을 보였지만 그 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전력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수의 장비를 잃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륜이 몰려준 수많은 장비와 방대한 용태에서 나온 자원과 인력 덕분에 지속적인 전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고 북극해는 얼음으로 막혀 있는지라 각 함대 간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함대의 임무가 과중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계격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음속 미사일 등을 초기함 이하에도 탑재하는 등 러시아 해군 고유의 우수한 ISR 체계를 유도하여 접근 거부 전략을 이어나가며 장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 타격 기능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각 해군 함대별로 개수와 현대화 상황 굉장히 다르며 북태평양 함대와 북해 함대, 발트 함대의 경우 개수를 잘 받았으나 흑해 함대와 카스피 함대는 전력이 떨어지죠. 즉 각 함대 간의 언밸런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도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러시아 공군에서 총 보유 중인 항공기 숫자는 3,900여 대로 추산됩니다. 다만 장비는 좋은 편에 속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뛰어난 파일럿은 절반 이상 모스크바 인근에만 주둔하고 있으며 실질 활동 중인 파일럿의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EAD 미션 같은 작전은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러시아판 탁관 학교를 운영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교훈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서방 제재로 인한 디지털 장비 수급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개량 예정인 전투기나 신규 생산분 전투기가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 핵전력은 상당히 강력한데요. 핵탄두 8,500개를 보유 중입니다. ICBM, SLBM, 전략 폭격기 등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관통할 수 있는 토포램, 볼라바, 사르만 ICBM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배치하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전력 지수가 0.0712점입니다. 사실 말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모든 게 다 1등입니다. 미국은 이미 현상 유지가 목표인 전 세계 패권국이고 24시간 이내로 지구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 중이죠. 심지어 미국은 전 세계와 전쟁을 해도 수년간 버틸 수 있고요. 대서양, 태평양이라는 자연적 요새 덕분에 방어하기 쉬운 지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육상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바다의 중요성이 크기도 하죠. 특히나 미군의 경우는 최대한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교관계가 엮여있어서 전면전을 하면 세계대전의 위험이 있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순항미사일과 항공기를 활용한 전 지구적인 화력을 투사하여 적을 괴멸시키고 육군과 해병대와 같은 지상병력을 파병하여 전쟁을 끝내는 것을 주로 합니다. 걸프전이 그 예시죠. 그리고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들을 살려 적이 본토로 침공할 위협을 주둔지들이 있는 외국에서 차단하고 해외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운용하곤 합니다. 강력한 동맹들은 미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핵전력의 경우에도 핵탄두가 7,400개 있는데요. 그냥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해도 비등비등하다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문화지수 등 말이 필요 없는 수준이죠. 미국은 외계인과 전쟁을 해야 할 나라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에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댓글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영!